안녕하세요. 산업 안전기사를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현재 제조업에 5년 정도 재직 중이고요. 산업 안전기사를 취득하게 됐던 계기는 생산관리 직무를 하면서 해마다 여러 아차 사고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수단을 찾았고, 산업 안전기사 자격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부 시간은 5개월 걸렸고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업형 전날까지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새벽 공부를 진행하였고, 주말에는 총 4시간 정도 공부를 할애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공부 일정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내용에 따라 1시간 후 내용 복습, 자기 전 내용 복습, 일주일 후, 한달 후, 복습 일정을 세워 공부하여 머릿속의 내용에 오랫동안 파지되게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과 동아리 활동 등 공부에 방해되는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자신과 약속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2시간 공부하고 출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면 그 고요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답형에서 나온 3번 문제하고 13번 문제가 기출 외 신규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3번 문제는 유해 위험 물질별 법적으로 정해진 취급 저장 규정량을 서술하는 문제고, 13번 문제는 업종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필답형 공부할 때도 필기책을 바탕으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기출 문제만 병행하지 말고 필기책을 엔독한 것이 합격의 한 수였지 않나 싶습니다. 필기 공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고, 실기 공부할 때도 필기책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방대한 필답형 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필답형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에는 그간 풀었던 기출 문제에서 3번 반복해서 풀었을 때 계속 틀렸던 문제 위주로 보았고, 작업형 시험 때는 공부한 기간이 길어 그런지 오히려 전날부터 좀뜬 마음으로 지냈고, 당일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던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이 산업안전관리론 수업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설명해 주시면서 합격 학습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배운 내용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달 후에 복습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기억을 효율적으로 파지시키며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남게 해주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치른 후 생각보다 필답형 시험 날까지 남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놀고 필답형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필답형을 준비하는 방법을 채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를 준비했던 나만의 패턴을 유지한 채 필답형 시험까지 가신다면 최종 시험 합격률을 높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러 이유로 기사 시험을 도전하시게 되실 겁니다. 힘든 시기에 봉착하시면 내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를 생각하시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자고요. 이상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